케어할 때 비트를 네 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. 다 다이아 비트고요. 이거 첫 번째 비트는 큐티클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. 총알 모양이고요. 각도를 잘 맞춰서 큐티클을 제거해준 다음에 요거 미니 배트 비트라는 비트로 루즈 스킨을 정리해줍니다. 그러면서 큐티클 모양도 살짝 만들어줘요. 세 번째는 여기 사이드 굳은살 같은 거 관리해줄 때 쓰는 거고요. 얘는 라보 카바이트 비트로 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샌딩 비트예요. 원래는 종이로 된 샌딩 비트를 사용하다가 요 아이를 만났는데 신세계를 발견하고부터는 계속 요 비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우리 비트라는 곳에서 많이 사고요. 얘네 두 개를 제일 좋아해요. RPM은 보통 요거 아발리코 기준으로 5에서 6 정도 두고 하고 있어요. 첫 번째 비트로 큐티클을 들어 올려주면서 아래에 있는 루즈 스킨도 제거해줍니다. 그리고 저는 요 밑으로 아래 남아있는 살짝 베이스들도 제거해줘요. 이렇게 1차로 큐티클 푸싱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비트로 이것도 RPM 5에서 6 정도 돼요. 한 번에 가지 않고 저는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걸 좋아해요. 남아있는 루즈 스킨들을 정리해줍니다. 중간중간에 먼지를 털면서 해줘야 조금 시야가 확보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굳은살 비트로 사이드에 있는 굳은살을 정리해 줍니다. 이건 RPM 8 두고 있어요.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에요. 굳은살 갈아드리는 게.
너무 많이 갈아도 살이 아리어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제거해드립니다. 저는 시카부가 많이 져서 옆에 사이드 홈이 살짝 패이는 손톱이라서 굳은 살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딩 비트로 표면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서 아래 표면을 정리해주면서 위에 남아있는 로즈 스킨들도 한 번씩 더 정리해줍니다. 얘는 RPM 5에서 6 정도 두고 있어요. 아발리코가 압을 가하면 RPM이 떨어지는 제품이어서 아마 보통 일반 세신 핑크드릴로 하면 3000에서 4000 정도만 두고 살 것 같아요. 아발리코가 압력을 가하면 RPM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속오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오프는 저 따로 요 드릴을 쓰거든요. 핑크? 세신 핑크 드릴? 이렇게 1차적으로 드릴로 케어를 마쳤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일반 물로 케어를 해요. 코인 티슈를 물에 불려서 펴준 다음에 오른손 엄지에 말고 케어를 시작해 줍니다. 처음에 루즈 스킨 이렇게 먼지 있는 걸 한 번씩 다 싹 닦아주고 보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위치를 바꿔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물을 뿌려줍니다. 물기가 너무 많아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거즈로 한 번씩 물을 닦아주고 케어 시작할게요. 케어는 항상 한 줄로 잘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요렇게. 요 니퍼는 제니퍼 니퍼고요. 저는 골드 쓰고 있습니다. 제니퍼 골드. 제가 대부분 많이 써봤는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떨어뜨려도 슬프지 않을 가성비 갑이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. 니퍼는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자기 손에 맞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. 저도 니퍼 진짜 많이 샀었어요.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케어해줍니다. 살에 텐션을 주고 해줘야 한 줄로 자르기 편해요. 여기도 이렇게 한 줄. 중간중간 물이 좀 부족해서 건조하다 싶으면 살짝씩만 뿌려주고 다시 케어합니다.
1차 표면적으로 길게 커팅을 한번 해준 다음에 속큐티클을 잘라주는 편이에요. 너무 깊게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좋은 케어 같아요. 제가 중지는 손 큐티클이 좀 다쳐서 적당히만 자를게요. 깨끗해 보일 만큼만. 혼자 셀프 할 때는 아래를 엄지로 올리고 중간까지 잘라준 다음에 위쪽을 텐션을 주고 옆에서 잘라줍니다.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큐티클 찌꺼기 남아있는지 없는지 꼭한 번씩 확인해주면서 잘라주고 있어요. 잘라줄 때 뜯는 방식이 아닌 뒤로 빠지는 방식으로 케어를 해줍니다. 한 줄로. 남아있는 로즈스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니퍼로 자르려고 하면서 표면을 긁어버리지 않고 손톱, 거즈를 감싼 손톱으로 살살 한 번씩 밀어주면은 대부분 제거가 되더라고요. 그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짠. 그리고 아래쪽에 거스러미들을 한 번씩 꼭 제거를 해주고, 아까 쓴 거즈로 손님들은 손을 한 번씩 이렇게 털어드려요, 먼지를. 그 다음에 다시 거즈를 감싸서 에탄올로 거즈에 묻힌 후에 큐티클 위에 아래 프리엣지를 한 번씩 정리해 줍니다. 남아있는 거스러미도 올라오고 큐티클에 남아있는 로즈스킨이나 유분기를 한 번씩 닦아준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깔끔하게 케어가 완성되었습니다. 케어가 깔끔하게 나와야 컬러링도 예쁘게 나와요.